501의 멤버 김영준이 첫 솔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부터 솔로 데뷔 무대까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영준은 어딨나 했더니 이곳은 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빨간 밧줄에 묶여있는 김영준.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이렇게 좀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다가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촬영 내용 자체도 꿈에서 제가 헤매고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네, 아무래도 아리따운 분들이 옆에서. 그래도 촬영할 때는 공사구분 확실한 이 남자. 네, 저 김영준의 첫 솔로 앨범이에요. 미니 앨범인데요. 총 인트로 포함 5곡, 네, 5곡이 들어가 있는데 좀 듣기에 편하고 좀 사랑에 가는 노래 주제를 많이 만들어서 5곡 모두 사랑에 가는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우와. 말 그대로 우와 감탄사. 딱 보고 우와. 아 그 우와요? 진짜 우와 그거예요. 우와 아니에요? 원래 우와? 우리 댄서님들께서 우와라고 장난치시는데 우와는 조금 달라요. 우와, 우와 느낌이 다릅니다. 우와 소리 나오는 오아의 뮤비 촬영이 한창이 그때 김영준을 응원하러 나타난 박정민. 꼼꼼하게 모니터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두 사람이 우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아, 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정민 씨! 아니,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유, 당연히 형준이 뮤직비디오 찍는데 또 일본에 타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곡 좋다는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영탐하러 왔어요. 이 놈이 과연 어떤 노래를 들고 우리에게 또 좋은 선물을 해주려나. 팬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니 긴장될만 하네요. 형준아, 네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도 아주 좋을 거라고 믿는다. 화이팅! 아이, 고맙고 항상 또 응원해주고 옆에서 지켜주느라, 네, 역시 우리 멤버답고 501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서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마워. 이야, 역시 SS501에 우애 멤버들의 이런 응원이라면 못할 일이 없겠네요. M카운트다운에서 만약에 1위 한다 그러면? 진짜로 오기. 인터뷰 해주면서 꽃도 주로 올라와 주기. 꽃 주고 올라가서? 올라와서 포옹하고 내려와서 인터뷰 같이 하기.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다 나가요 지금. 근데 1위 해야지 이건 좀. 1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아이고. 팬들이 보낸 쌀 파운드 보이는데요. 역시 글로벌 그룹답게 팬들도 글로벌한 파운드 대신에 쌀을 보냈네요. 이런 날 빠질 수 없는 가족들의 응원.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쇼케이스가 시작됐는데요. 무대 잠시 보실까요? 핵심으로 무장한 첫 무대. 여심을 녹이는 감미로운 발라드 헤븐. 화려한 비주얼 속에 감춰져 있던 노래 실력 대단하네요. 제 솔로, 첫 솔로 앨범 쇼케이스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I miss you so much.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의 타이틀곡 OI입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수개월간 노래와 안무 연습에 매진했다는데요. 팬들에 대한 김영준의 마음도 엿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숨막혀 안무라고? 예, 제가 숨막히진 않는데 댄서분들 숨 많이 막힌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어. 이렇게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이런 안무 하나랑요. 그리고 발차는 안무 이런 거. 발차기 이런 거. 그냥 I don't know 이런 거 발차기. 이런 발차기 안무가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직접 앨범 작업에 참여. 새싹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김영준의 감상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색다른 앨범. 혼자만의 그런 커리어를 키울 수도 있고 호흡량도 좋아지고 솔로 가수로서의 제가 하고 싶은 음악도 할 수 있으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네, 그런 의미 있는 솔로 앨범이 아닌가 싶어요. 저한테는. 네, 3월 8일날 앨범이 나오고요. 이제 쭉 멈추지 않고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한국 활동에 집중하고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일본 활동에 또 집중을 해요.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앨범 활동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뮤지컬도 하고, 네, 계속하는 DJ도 하고, 정말 다방면이네요. 네, 한국 활동, 일본 활동 다 기대해 주세요. WS501의 멤버에서 솔로 가수로서 첫 날개씨를 시작한 김영준. 앞으로 그의 멋진 활동 응원할게요. 노력한 만큼의 멋진 보답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준 대박. Mnet YG 시청자 여러분.